자, 오늘 된장찌개 잘 차려주다. 그럼 상관까지 다 하셨어요? 응? 상관도 다 하셨어요? 상관 치킨 상관 다 하셨네? 어제 끝났어, 지난주에 상관. 아, 상관도 다 하셨구나. 자, 된장찌개 성격대단해. 성격이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격이 됐다는 것은 기란 것이 주도권을 가져가면 기란 게 깨지지 않아요. 안았다고 보면 되고 흉한 것이 주도권을 가진 주도권자다. 격이 그럴 경우에는 그 흉한 짓거리를 못하게끔 사주 구성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게 성격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편제는 이거는 대표적인 길신이에요. 길격.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돈, 예? 돈이거든, 돈. 대표적인 길격입니다. 자, 길격은 재격, 그 다음에 관, 정관격, 그 다음에 인수격, 예? 그 다음에 식신격 네 가지를 길격이요. 그래서 재관, 인식이 길. 이것은 이걸 잘 유지 발전해가는 방향으로 유지, 발전, 보호해가는 방향으로 사주 구성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성격됐다. 자, 흉격은 편간격, 살, 그 다음에 상간격, 상, 효, 이거는 편인격을 이용합니다. 편인. 그 다음에 인, 인은 칼날 인자인데 이건 양인격을 이용합니다. 양인격. 그 다음에 겁제격도 같이 들어갔다. 그래서 살상효인을 대표적인 흉격이라고 합니다. 자, 편간은 정간의 일간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간인데 편간은 일간을 두둑히 편입니다. 상간은 정간은 정간하고 맞짱뜨는 거예요. 정간을 이거는 불법 탈법이거든. 이건 상관은 정당은 법질서를 깨고 들어오는 걸 갖다 상관이라고. 그 다음에 편의는 우리가 계모 짓거리 한다 이건 계모. 예? 그 다음에 이는 내 정당한 노력의 대가인 정제. 월급봉투거든. 정제는 편제는 월급봉투는 아니고 편제는 돈이 그냥 사업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을 갖다가 편제라 그러면 됩니다. 근데 정제는 내가 정당한 노력에 대해 한 달 동안 빼 빠지게 일해가지고 받은 월급 봉투를 가져가는 놈이 양인이야. 가지고. 그 톡사가 돼. 네?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 네? 이게 양인격이 대표적인 흉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편제격은 대표적인 길격이기 때문에 재성이라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날에 천간을 갖다 일간이었다 그랬잖아요. 일간이 극하는 거지만 대표적으로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제 편제끼기 성격이 되려면 첫째, 정관을 연출합니다. 정관을. 자, 이때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 식신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자, 실컷 이 정관을 갖다가 용신하려고 갖다 놨는데 식신상에 와서 깨버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길격이든 흉격이든 용신이 되는 거는 격이 생한 거는 무조건 용신이 돼. 격이 생한 거는. 재성이 생한 게 뭐예요? 정관 편관이죠. 재생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용신인 거죠. 자, 두 번째는 편관을 용신합니다. 편관. 자, 편관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흉한 일관을 두들겨 피하는 흉한 놈이기는 하지만 재성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켜줘요. 비견급제가 와가지고 재를 가져가려는 것을 편관이 못 가져가게 물어버린다. 비견급제는 정관한테도 꼼짝 못하고 편관한테도 꼼짝 못해요. 자, 이 편관을 용신할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조심스럽냐. 자, 첫째는 제사라는 경우.
이때는 식상이 있어야 돼, 식상이. 식신 상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판단을 깨서 제사해버리면 일간이 살아난다, 일간이. 이럴 경우에도 성격이 되고, 제사리 아닌 경우에는 비겁이 많은 경우. 비경급자가 많아가지고 탈제를 하려고 달라드는 것을 편관이 막아줄 때는 편관 용신하는 거예요, 이게. 자, 길격이 성격이 되려면 격이 생하는 것도 성격이 되고요. 격을, 격이 생받는 것. 생받는 것도 용신이 돼. 생받으려면 뭐가, 격을 생하는 것이 뭐예요? 식신상관이야. 그죠? 식신상관이, 식상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뭘 생하냐? 정관을 생하고. 그죠? 네. 그럼 이 정관도 용신이 되고, 식상도 용신이 돼. 길격은 그래요. 길격은 내가 생을, 격이 생을 받는 것도 용신이 되고, 내가 생해주는 것도 용신이 된다. 생을 해주는 거에 용신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용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켜주기. 예? 내가 생한 것은 내가 나를 지켜준다. 재성이 생한 것은 정단인데, 정단은 비경급제가 자기를 깨놓은 걸 지켜준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식상을 용신합니다. 식상. 자, 식상을 쓸 때는 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정단이 없어야 돼. 자, 네 번째는 인성을 용신한다, 인성. 자, 인성과 재성은 서로 상극 관계예요, 그죠? 예. 재와 인은 그렇게 서로 상극 관계인데, 왜 인성을 갖다 쓰냐? 재격에서는 일간이 자칫하면 약해져요. 일간이 너무 신약해져요. 내가 그, 일간이 가장 약해지는 순서가 뭐예요? 첫째는 편관. 관살. 나를 극하러 오는 게 많은 게 관살. 첫째, 일간이 약해지는, 제일 가장 약해지는 게 관살이고요. 두 번째는 재성이에요.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식상이에요. 자, 관살은 내가 그걸 당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것이고, 재성은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두들겨 패려면 나도 힘 빠져. 나도 힘 빠진단 말이야. 내가 얻어맞는 게 더 힘 빠지지만, 관살은 내가 얻어맞으면서 힘이 빠지는 것이고, 재성은 내가 두들겨 패면서 힘이 빠지는 것이고, 식상은 내가 얻어맞는 것도 아니고, 두들겨 패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생을 하면서 내가 생해줘야 돼. 보호해주고 생해줘. 응? 그래서 이게 힘이 빠지는 거야. 이게 힘 빠지는 순서예요. 왜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재성이 인성을 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간이 그 일간의 힘, 일간의 입장에서 일간이 힘이 빠지는 네. 그게 제일 많이 빠지는 게 관살. 네. 두 번째 많이 빠지는 게 재성. 세 번째 많이 빠지는 게 식상이라 이 말이야. 네. 자, 그런데 재격이 되려면 이게 제가 격이 되려면 재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사주의 주도권자는 강한 게 잡는단 말이에요. 강한 게. 격이 격은 강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간의 힘이 많이 빠진 거예요, 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간의 힘이. 일간의 힘이 빠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간의 힘이 빠진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인성을 쓴다. 인성은 비경급제를 생하잖아, 비겁을. 그죠? 그래서 인성을 씁니다. 자, 그럼 인성을 쓰는데, 자, 재와 인이 불회하면 애자는 장애인 자예요.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은 대부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간에 재성하고 인성이 서로 떨어져 있어야 돼. 붙어 있지 말고 이때는 대부할 것이요. 두 번째, 재와 인이 붙어 있으면, 즉,
하면 소후에 불과하다. 소후. 자, 소후에 불과하다. 이것도 부자라는 얘기야, 이거. 예? 이것도? 이것도 부자라는 얘기야. 예, 이것도. 그럼 뭐야? 이게 이제 소부 정도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동네 부자, 동네 부자, 동네 부자도 부자야. 예? 그래서 소부에 불과하다. 선생님. 예. 제격에다가만, 제격에만. 제격에만. 제격에만 해당되나요? 그렇지. 다른 격도 보면은 서로 재화인이 붙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제극이라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안 보고. 그렇게 안 보고. 안 보고 제격에만. 제격. 제2문맥을. 자, 다섯 번째, 이것도 제격에만 해당되는데,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고, 그 다음에 식상이 있고, 식신이 있던 상관이 있던 상관없단 말입니다. 시지에 관살. 관살. 정관이 있던 편관이 있던 상관없어. 이거는 대부견으로 있어. 자, 여섯 번째는 일간과 합. 일간과 재성이 합의되려면 반드시 양일간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양일간이에요. 음일간은 일간하고 재성이 절대 합이 안 돼요. 음일간은 정간하고 합의돼요. 정간하고. 이 재성이라는 건, 돈이라는 거는 내게 돼야 돼, 내게. 예? 은행에 돈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 없어. 내 지갑에 돈이 있어야 내 거지. 은행에 돈 아무 소용 없어. 양일간. 자, 관목일간이 재생이 뭡니까? 무토도 재생이 되고, 이토도 재생이 되죠. 예? 무토하고는 합이 안 되지만, 이토하고는 밖에 합을 한다. 그죠? 그렇다. 네. 요거는 일간 바로 옆에 기토가 있어야 돼요. 일간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일간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절은. 정제지, 정제지. 네. 근데 지금 현재는 편제를 하고 있잖아요. 아, 정편제 같이. 아, 아니, 정편. 아, 그러면 그런다. 이거는 정제격이나 편제격이나 성격되고 파격되고 똑같아요. 네. 이거는 정제격에 해당이 되겠네? 맞아, 맞아. 정제격에. 양일간의 편제는 편이라고 하고 합니다. 양일간은. 그래서, 저는. 편제는 편이라고. 자, 일곱 번째. 불급쟁제. 자. 사주가 불급쟁제 하고 있어. 재성 하나에 막 비급이 드글드글 해. 불급쟁제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파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식신 상관이 있거나, 관살이 있으면, 이것도 제격이에요, 제격에. 이거는 완전 성격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파격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건 아니다. 자, 격이 성격됐냐, 파격되냐, 제격이 격이 딱 잡혀서. 그럼 성격됐는지, 파격됐는지가 이제 결판이 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상류층이냐, 중류층이냐, 하류층이냐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운을 보고, 운에서 깨지만 하면 이 사람 잘못 잘하겠구나. 이 사람은, 뭐,
고위직에 가했구나 이게 나온단 말이죠. 자, 격을 떠나서 또 우리가 격을 떠나서 모든 격에서는 합사하거나 예, 합사하거나 아, 모든 격이 아니 양인격을 제외한 모든 격에서 양인격을 제외한 모든 격에서 합사하거나 재산하는 경우는 경우는 일간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성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꼭 재격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도 자, 빠진 게 있나 볼게요. 자, 큰 틀에서는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자, 재격은 정제 편제를 구분하지 않는다. 운의 희귀가 똑같기 때문이다. 자, 재생관 있어요? 재생 정관을 쓴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식상이 투가 안 되지 않아야 좋고 식상이 투가 안 돼도 파격은 아닌데 이건 잘 봐야 돼. 길격은 격만 있어도 파격은 아니에요. 격이 안 건드려지면 파격이 아니다. 흉격은 격만 있으면 파격인데 길격은 격이 건드려지지 않고 격만 남아 있어도 파격은 우리가 보진 않는다. 자, 그다음에 식신상관을 씁니다. 식신상관. 식상이 예, 생재하는 경우. 식신상관이 재성을 생해주는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도, 예, 승진입니다. 자, 이때도 정관이 없어야 좋은데, 만약에 없어야 좋은데, 있어도, 합격은 아니지만, 투가 안 되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성, 식상, 편관. 이런 경우, 편관을 쓴다고 했어요, 편관. 이런 경우는 재산하는 경우거든요. 식신상관 바로 옆에 편관이 있으면 재산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식신상 응? 이와 같이 식신상관이 월간에 있어야지 월간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파격이에요. 왜? 자, 식신상관이 재성을 정하고 재성이 편관을 정하는 구조 어떻게 부리나? 결국 식신상관이 재성을 정하고 재성이 편관을 정하는 통관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파격이기 때문에 잘 봐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비급이 많을 경우에는 편관은 재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좀 봐보세요. 그 다음에 양인합살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자, 여기 이제 사주 예를 들어놨어요. 자, 오중, 자, 5월달에 격 잡는 거, 병기정, 여기 반드시 무토도 있다고 봐라 그랬어요. 없어도. 그죠? 자, 그럼 이 병화가 1번, 정화가 1번, 병화가 2번, 기토가 2가 되면 3번, 무토가 2가 되면 4번으로 격을 잡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병병화가 없기 때문에, 기토가 격이 돼가지고, 이 격이 돼가지고, 정 말하면 정제격이 해당이 됩니다. 격은 이게 경기예요. 현재격이 아니고 정제격이에요. 적인데 편관이 경금이 나타나서 간목을 때리려고 하는데 예, 예. 이 경우는 이 을목 양인이 둘이 합을 하는 걸로 봐서 양인 합살이 된 거예요. 간목 입장에서 을목이 양인이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양인 합살이라고 해요. 합살을 하고 이 재성을 남겼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성격이 돼요. 간목의 편절을 목에 또 양인이니까. 예, 양인 합사를 한단 말이죠. 예. 자, 또 교재에는 안 말했지만, 해묘합도 했지만 요 좌우모요는 월지가 투관이 안 돼도 월지 자체로 격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편제격이 되죠. 예, 편제격인데 지금 정화가 이게 편관이에요. 정화 편관이 이것도 편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개수가 재살했다. 네? 정화를 다 날렸다. 예. 그래서 한 놈이 두 놈이 날려. 날립니다. 날려. 두
둘 다 힘이 있어요? 네. 그래요. 둘 다 날려. 중산인데, 그래도 이거 있으면 날아가. 자, 그래서 계수가 정화 두 개를 날림으로 재성을 남긴 거예요, 재성을. 예? 네? 그래서 이런 사주도 승격됐다. 한 가지 험은 격이 공망 맞았어. 임묘가 공망이라 격이 공망 맞는데 한 가지 임묘군. 그래도 공부 잘 써요 얘가. 그래도 전교에서 고등학교 나 중학교 나 한 1등 2등 했고 고등학교 어디 갔냐면 저기 울산에 그 청운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저 텐데 중공업에서 했던 자사고. 청년의 대운 잘 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재산하거나 이런 사주들은 좋은 사주야. 거기 공망을 맞아도 그래도 다 한가다 사기 돼 있다니까. 하여튼 이런 경우도 성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간에 비겁 식상이 있고 지지에 관살이 있으면 대무지 자, 인성. 재인 불여하면 대부. 재인 접하면 붙어 있으면 소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격이 투간에 안 됐을 때, 지지가 삼합을 이루고 있을 때, 해묘미 목국으로 이룬다든가 지지가 투간에 안 돼도 그런 경우에도 격으로 본다. 지지가 삼합하여 국을 이루어도 성격이라는 말이 아니고, 격으로 잡는데, 이제 천간에서 이제 용신이 있으면 성격이고, 용신이 없으면 그냥 격만 있는 거예요. 자, 재끼핀. 재끼핀이 내가 여기 해당돼요, 인성. 재끼핀. 인성이 있으면 정간 식상 급제가 있어도 성격. 정간이 있어도 성격. 식신 상간이 있어도 인성이 식상을 정리해주니까 성격. 급제가 있어도 성격. 자, 양일간의 경우 일간과 재성이 합한 경우는 아까 이거는 정제적 현상이 되겠고요. 궁극정제라 해도 식상이나 정간이 있으면 무방하다. 그러나 식상과 정간이 같이 있으면 궁극정제의 경우 식신상간이 하나만 있고 간살이 하나만 있어야지 둘 다 같이 있으면 안 된다니 재산해버리는데 응? 정간을 깨버리면 안 된다. 궁극정제는 이거 궁극정제 하는 것을 관사는 막아주기 때문에 이걸 성적으로 보는 것이고, 식신상관은 궁극쟁기를 해도 식신상관이 재성을 계속 생해주기 때문에, 예, 생해주기 때문에 또 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 네. 가져온 동생이요. 네. 성격은 뭐고 파격은 뭔지 그거부터가 좀 궁금하대요. 왜냐면, 아니, 성격이 내 성격이니 네 성격이니 이런 거니까. 아니, 왜 다른 분들도 지금 그 기본이 뭔지를 알, 다 성격이. 성격 저만 몰라요, 그럼? 저만? 네. 그러니까 성격 됐다는 게 격이 만들어졌다. 정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도자기를 노에서 꺼냈는데, 잘 구워진 게 성격된 거야. 상품성이 있는 거야. 그 사람 인생도 사주팔자도 이 세상에서 상품성이 있는 사주팔자로 태어났느냐. 아. 안 그러면 망치로 빵 때려가지고 내버려야 될 사주팔자로 태어났느냐. 그거야. 그게 파격이야. 근데 파격도 잘 살아요, 선생님. 그리고 주위에 다 파격이에요. 주위에 다 파격이야. 그러니까. 자. 사주 원국에서 성격이라 하더라도 예. 운에서 깨버리면 파격으로 돌아가요. 대운에서 사주 원국에서는 파격이라 하더라도 대운에서 격을 또 성격시키면 또 성격으로 돌아가. 아, 그게 나는 몰라서.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 한번 파격 인생을 태어나고 평생 죽을 때까지 파격이고 그 사람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네? 진짜 사주 팔자 다시. 10년 주기인가요? 10년 주기? 10년 중이죠. 진짜 사이클이 좋은 사람은 일평생 한 번 기복 없이 그냥 가서 하는 사람이 진짜 사주팔자가 대운까지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 태기를 할 때 대운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운을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저기 그 출산 태기
예전에 우리 그 우리 반에 계신 건호채 선생님 있잖아요. 예. 그 손자 그 손자 지금 11월 달에 애 난다고 그래가지고 출산태기 해달라고 해줬는데. 건호채 선생님이 누구셨더라? 그 저기 저 어디야? 근데 출산태기에서 기상한다고 해서 안 나오는 그 자기 그 하늘에서부터 자기 타고난 걸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죠. 그런 거는 좋다고 볼 수 있나요? 애한테는 좋아. 성형하고 뭔가 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출산태기에서 운명을 거슬러 태어나거든. 그렇죠. 그죠? 운명을 거슬러서 태어나는데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애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어. 애가 사주팔자 좋은데 이상이 생길 수가 없지. 대신 운명을 거슬러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좀 다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죽지는 않아. 아니면 뭐 돈이 깨질 수도 있고. 내가 예를 제 같은 경우에 쭉 경험을 해보면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도 손실이 오더라. 그런데 그 정도 손실이 오고 애가 밀평시장 자전거 장난하고 출시하면 됐지 뭘. 안 그래?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불공평하죠. 왜 태어날 때부터 사주라는 게 있는 것은 이게 그 천지 우주의 흐름인데 그렇게 태어나실 때는 태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출산을 태기를 날짜를 잡아주잖아요. 그 날짜 태어난 애들 몇 명 안 돼요. 왜 일찍 나와버린다는가? 어느 정도의 그 정도 운명을 가질 수 있는 기운이 있어줘야 그때 나오지. 예? 그 10명 중에 제대로 제 날짜 나오는 애들 한 3명도 안 돼. 그래서 출산태기는 너무 일찍 잡아주면 안 되는 거야. 막 난리가 나 안에서. 예? 유산해버리고 막 그래. 아니 무지리가 임금사를 태어나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안나 이제 옛날에는 그냥 자연 미리나거든요. 자연분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분만 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운명적으로 좀 거슬러서 태어나는 간혹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운명대로 살아가. 절대로 운명 안 걸려. 그러니까 다 운명대로 잘 태어나면 전부 운명대로 살아.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변화성이 없어요. 조금밖에 없는 거죠. 근본은 사주에서 계산 나와 있어요. 사주에서 계산 나와 있어요. 장명은? 지금 뭐 대단히 유명한데 이건 이런 사람은 그것도 장명도가 안 맞아요. 예? 동기생이부터.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운명을 바꿀 수 없어. 그럼 운명, 그럼 이름만 잘 되면 다 장부 잘 가. 저는 유나랑 바꿨다가 그냥 똑같이 해요. 아니, 바꾸는데 돈만 있다만이 들었는데. 연예인들 이름 바꿔가지고. 똑같아. 간혹 이름 바꿔가지고, 뭐, 연예인들 대박났던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운에서 받쳐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름 바꿔서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운이 그때 마침 바꾸는 그 타이밍에 좋은 눈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탁 터져버린 거야. 이름을 누가 전냐고. 좀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그 변화를 바꿀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합격이 되면 어떤 합격? 합격. 자, 첫째는. 재생살이 순서는 하나 없지만 재생이 편관을 정할 때 사주에서 제격 볼 때 이 사주가 아까 편관을 용신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재생살 하는 건지 아싸 마무리 자 이게 재생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승을 지켜주는 것인지를 봐야 돼. 편관은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관을 두들겨 패기도 하지만 재성 입장에서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비경겁제를. 예, 비경인적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든든한 문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재생산하면 다 비교. 두 번째, 공급쟁제. 공급쟁제가 대표적인 거짓 사주예요. 재성 하나를 두고 뜯어먹으려는 놈이 두루루 앉아있어. 자, 이 공급쟁제가 밥그릇이 하나 있는데, 여러 명이서 거짓 새끼들이 한 4명 내지 5명 있어요? 그러면은, 밥그릇 하나에 야, 요만큼 서로 갈라먹으면 다 먹잖아. 서로 먹으려고 달라달라 밥그릇 엎어버린다니까? 한 새끼도 못 먹어. 아무도 못 먹어. 어, 한 새끼도 못 먹어요. 어? 선생님, 남자 사주의 공급쟁제들은 여자가 너무 힘든 거죠. 힘들지. 그럼 마누라가 몇 명이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 되죠. 마누라 몰라? 아, 마누라가 몇, 많나? 많은 건 아니고. 뭘 많아? 공급쟁제 남자 사주 공급쟁제. 그래서 남자 공급쟁제에서 남자 공급쟁제 오면 당신은 마누라 복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 딱 맞아. 왜? 그렇죠. 여부로. 마누라가 불어오니까 마누라 복이 있는 거야. 역으로. 어? 그 다음에 여자가 남편 사주 가지고 공급쟁제 사주 오면 너는 남편 진짜 잘못 만났다 얘기하면 딱 맞아 그냥. 제비들 아니야? 제비야? 제비가 공급쟁제야? 제비도 뭐 여기서 하다가 마누라한테 돈만 갖다 주면 괜찮지. 제비가 아니면 내가 뭐지? 돈 자체가 안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재성 충충 당하거나 깨져버렸어. 제가 충을 하면 비극이 깬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공망. 자, 공망을 가지고 파격으로 볼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주 구성이 잘 짜져 있으면 공망도 괜찮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대급 부자 될 것이 한 20억밖에 안 된다는 정도지, 공망도 이거는 완전 파격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내가 재물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나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극신약 내가 재산을 다스릴 힘조차 없으면 그건 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극신약은 바뀝니다. 그 다음에 무토 비토 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났어. 해자축월이면 겨울 태어났거든? 네. 그죠? 예. 네. 해자, 무토, 기토일간에 해자축 겨울에 태어나면 거의 다 재끼기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을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돈이 얼었다는 얘기. 해자축월에 태어나가지고, 예. 조후가 안 맞을 때. 아, 그 조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조후가 얼어버렸어. 무토, 기토 입장에서는 수가 재물이잖아요. 네. 돈이잖아. 돈이 얼어버렸어. 돈이 얼어버리면 내 돈 안 돼. 내 돈 안 돼. 그 전반적으로 선생님, 그 해자축에 그 태어난 사람들이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아니, 해자축으로 태어나서 조우가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겨울에. 그러니까 조우가 항상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되죠. 예. 해자축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오미월 해자축으로 조차 봐야 돼요. 예. 그 사오미월은 더워서 미치고 해자축으로 추워서 미쳐요. 그래서 더운 사오미월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수가 있어가지고 식혀줘야 되고, 해자축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고 배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경화정화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조 안 맞는 사주 애 못 낳아요. 조 안 맞아 애 못 낳아요. 애 못 낳습니다.
그게 뭐, 뭔가 병화정화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언제 나느냐? 네. 내 운에나 새 운에서 따뜻한 기운이 들어올 때. 그때 나, 그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섯 번째는 일간 외에 다른 것과 합을 해보세요. 일간에 다른 것과 합을 합합니다. 이 돈이라는 건 일관계 돼야 돼, 일관계. 재성이라는 일관계 돼야지, 일관하고 합을 해야지, 다른 거하고 합을 해버렸어. 남자 사주에 정제가 다른 거하고 합을 하면, 이혼해, 이혼해. 내 마누라가 다른 놈하고 붙어버렸는데? 응? 자, 그래서 이 성격 범주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 당신, 재물 꼭 있다? 잘 먹고 잘 산다? 얘기하면 틀림없고, 합격 범죄에 들어가면, 운을 봐야 돼, 운을 봐야 돼. 운을 봐가지고 성격 될 그때만 얘기해주면 돼. 당신이 이때만 이때 좋다. 당신 인생에서 이때가 좋기 때문에 이때 돈을 벌어가지고 펜션고 사야 돼, 펜션고. 응? 이 기회 놓으시면 당신 큰일 난다. 근데 이미 지나가 버렸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이미 지나갔어. 그럼 이미 지나갔어. 그러면 마음을 비우세요.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늪에서 허죽되기 때문에. 나 맨날 어디 가면 그런 소리 들었어. 마음을 비우세요. 맨날 마음을 비우래. 자, 제끼게 합격 빠진 거 있나? 재생사, 그죠? 그 다음에 공급쟁제. 공급쟁제는 신앙하면 더 심해. 신앙하면? 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비극적 힘이 있으니까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가만 안 내버려. 예, 예, 예. 신앙하면 더 심하다. 그러나 식상이나 정관, 편관도 있을 때요. 네. 합격 아니다. 그 다음에 재생 일관에 다른 것과 합한 경우도 바뀝니다. 아, 그 다음에 간사 본적이 빠졌네. 간사 본적. 정관과 편관이 같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천간에서 나타나줘야 돼, 천간에서. 자, 이런 경우는 결국은 편간 짓거리를 하게 돼 있어. 정편이 혼잡되면 반드시 안 좋은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편이 아니고 흉한 쪽으로 하다. 자, 식신과 상관은 식신은 원래 편이고 상관은 편이 아니잖아요. 예. 음양이 같이 들어간 거잖아. 예. 그런데도 상관 쪽으로 한다. 해석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예예. 예. 근데 간사 본잡에서 이제 살이 제거됐다. 살이 양인 합사를 했든지, 예? 제거가 되면 괜찮아. 재살 되면 괜찮아. 재산이 안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됐을 경우는 자, 재승이 충 공망 합거. 이거는 뭐 일간에 다른 거 합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재승이 공망되는 경우는 용신이 튼튼하면 합격으로 보지 않는다. 극신야. 그 다음에 토일간이 겨울생에 조가 안 되는 경우. 쉬었다 하시죠? 아니 멀었어요. 더블 갖고 왔는데. 아 쉬었어요. 멀었어. 한 시간이나 했는데. 자, 안 했어요. 30분 밖에 안 했어요. 이제 그럼 편재기운은 어떤 때 좋고 어떤 때 나쁘냐. 희기. 자, 재성은 일간이 극한다기보다도 내가 가진다. 취하고 활용하고 다스린다. 사용하는 그 결과물을 재성이라고 해요. 재성은 정관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관을 정관을 생각하기 때문에 편재는 정재는 모두 길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편재격 용신은 우선 식상의 생조를 받는 것을 요하고 식상의 생조를 받는 게 첫 좋고 그 다음에 정관이 있어서 호의하면 정관이 딱 재성을 지켜주고 호의하면 무기한다.
그러나 식상과 관, 정관, 관성이 서로 붙어 있지 않아 장애가 없어요. 붙어 있으면 안 돼. 붙어 있으면 정관을 깨버리기 때문에 상관계관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재생감격이라면 식상. 재생, 정관을 쓸 때 식상이 같이 나타나면 안 돼. 용신이 하나 결정돼서 그 용신과 서로 상충되는 용신을 갖다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식상이 투관되지 않아야 하며, 식신이 생지한다면 정관이 투관되지 않아야 돼. 식상하고, 식신상관하고 정관이 같이 투관되면, 불미스러운데 반드시 서로 붙어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러면 다시 좋은 명도로 변한다. 위에 이민, 이민 거는 치우시고, 예, 치우시고, 신사 무술. 자, 수로의 격잡는 법. 지장과 신정부로 잡고요. 네. 그 다음에 같은 오해인 경금도 나타나면 경금도 잡고, 병화가 나타나면 병화도 잡고, 기토도 잡는다. 네. 순서는 봉기투관 1번, 진술충미월은 여기가 더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2번, 네. 이게 3번, 4번, 5번, 6번 순서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강한 거 위주로 잡아야 돼. 이따 기본 순서는 이건데, 네. 기본 순서는 이거지만, 강한 거 위주로 잡아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술중, 봉기, 무토가 통하면 이게 여전히 이게 격이 돼요. 이건 격 안 바뀌어. 나머지는 이게 봉기 투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운에서 봉기가 들어오면, 대운에서 봉기 들어오면 격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여기가 격이 돼. 그래서 이게 편제격입니다. 자, 편제격에 이게 정관이죠. 그죠? 아, 예, 예. 자, 그런데 여기 상관도 나타났어. 자, 정관을 쓸 때는 상관이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게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괜찮다. 떨어져 있으면. 이게 지금 정화가 여기 왔다. 그러면 정관하고 상관계관이야. 큰일다. 여기 정화가 여기 있고, 희금이 여기 있고, 무토가 여기 있으면, 격은 안 날라갔잖아요, 격은. 격은 제격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상관계관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직업이 없어, 직업이. 정관이 내 직업이거든, 직업. 근데 가난하게 사느냐, 그렇지는 않아. 격이 안 날라가.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관계관이 남자인 경우는 직업이 없고 여자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혼한단 말이에요. 정관을 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주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상관이 격을 생하고 그죠? 파생토. 네, 파생토. 격이 정관을 생하는 구조가 됐어요. 그죠? 네. 어. 이런 구조는 좋은 잘 삽니다. 특히 재격인데 재격에서 재가 정관을 생한다. 예? 예. 아주 부자지 기가 막히게. 아주 부자예요. 아주 부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정재격에 대해서 하는데 정재격에 우리가 정주영의 사주도 재성이 정관을 생해요. 그 부자. 그 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인 부자가 석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석숭. 그 사람은 처천만. 작은 마음으로 하면 한 100명 됐다고 해. 처천만. 그때 당시는 그게 자기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게 자기 권위. 석숭도 역시 정제인데 정제가 정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자들은 특히 부자가. 자, 재격은 인성을 대단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신약해지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것을 인성이 옆에서 나를 챙겨주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인성을 대단히 좋아한다.
일간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재화인이 서로 장애가 없고 재인불애하고 인성이 일간을 상하면 부귀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재화인이 붙어있고 붙어있으면 소부에 불과하다. 소부. 아, 내가 헷갈렸구나. 맞아. 제격이야. 자, 이 사주에서 신 무인경이죠, 그죠? 무인경. 예, 자, 인신사형으로는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를 제외하고, 개수가, 여기서 개수가 통한데도 격을 잡을 수 있고, 신금이 통한데도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순수, 이거 여기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요게 4번, 5번 이렇게 보십니다. 강한 거에 좀 격을 잡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는 여지없이 봉기가 통한데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편재격이에요. 현재기계. 아, 예, 예. 현재기계 인성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인성이 일관을 시행을 한대요. 예, 정편인이. 예, 정편인이 같이 시행을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화인이 떨어져 있잖아. 일관을 사이에 두고, 그죠? 이런 경우는 대부한다. 응? 그럼 부자.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주도 갑, 을, 그죠? 그리고 을목 공기 투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주도 여지없는 편재격인데 인성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서로 상극, 극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구조는 소부에 불과하다. 이런 사주는 여자일 경우에는요, 곤명일 경우에는 이 사주는 자식 중에 장애아가 있다. 서로 옆에 제극인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장애아가 있다. 왜 그러냐? 지금의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자식이죠. 자식에 해당되잖아. 예. 그죠? 예. 여기는 본인과 배우자에 해당되고, 예. 여기는 자식에 해당돼. 시주는 자식 관계를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신금에서 임수가 상관이 자식이. 예? 예? 예. 자식이야. 예. 자식이 자기 뿌리를 어디다 뒀느냐? 묘지에 뒀다. 신금 일간의 임진시. 거의 100% 장애가 있어. 그 인천에 우리 그 챙길 선생님 있잖아. 아시죠? 그 부인 사주가 이런 구조거든. 부인 사주가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딸내미가 냉인이야. 어릴 때 처음부터 뭘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됐다. 뭐 다치거나 한 것도 없는데. 참, 기가 막히네. 신금 일주나 그러나요? 신금 일주나 그러나요? 아니면 다른 일주에? 신금 일주에 이런 거. 그러니까 식상. 아, 상관인데 자식 자리에 이렇게. 여자 사주에. 여자 사주에. 식상이 묘지에 있었어요. 여자 사주에 식상이 묘지에 있어요. 시주에서. 딴 데 말고. 시주에서. 자식 자리에서 자식이 모르다. 시간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지. 아, 이 학문은 시간을 알아야 되는 거, 이거는. 태어난 시간 중요하지. 자, 제격에 비겁이 있을 때는 식상이나 정간을 용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식상과 정간을 동시에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쓰려고 했는데 서로 싸우면, 서로 치고받는 걸 해놓으면, 이놈도 필요하고, 이놈도 필요한데, 나중에 데려다가 둘이 일 시키려고 보니까 둘이 원수지가 아니야. 일을 안 하고 맨날 새끼들 둘이 싸우고 있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재격에 비겁이 있어도 식상이 있으면 파격이 아니다. 됐어요? 예. 자, 재격은 비겁의 공급쟁자를 아주 끓인다. 용신이 없으면 그냥 파격이야. 재격의 최대 귀신은 편간이다. 재생살만 안 하면 편간이 최대 귀신이 안 돼. 재생살 했을 경우에 편간이에요. 편간이 일간을 재성의 힘을 받, 그러니까 재생살이라는 것은 편간의 일간을 두들겨 패는데 무기를 갖다 준 거랑 똑같아. 이런 명조는 바뀌기다. 그러나 칠살이 합거되는디, 칠살이 편간이잖아요? 식상이 재살한다면 다시 좋은 명조가 된다. 재생살만 하면은, 재격에서는 재생살만 하면. 자, 진술 충격을 마찬가지예요. 얼개 무로 격을 잡고 이 순서대로 잡고 그 다음에 갑, 임, 기도 잡는데 순서는 이게 봉기가 1번,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로 잡는다. 자, 여기서는 여지없이 봉기 투가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격이 됩니다. 편제격에 지금 편간이 딱 떠서, 그죠? 편간이 뜨는데 양인 합사해가지고, 을변 합을 해가지고, 편간이 묶여버렸어요. 아, 이런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나, 비급 양인이 많고, 비급 양인이 많고, 편간이 약하다면 편간을 치용할 수 있다. 잘 살펴봐야 된다. 차칫 재생사하면, 재생사에서 일간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사만 아니면요, 제격에는 편간 써요. 자, 재격은 정편제 혼잡을 아주 끓이는데, 사실 이건 아니에요. 사실 재격에 정편제 돼서 상관없어. 정제는 내 마누라, 편제는 우리 마누라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주 끓인다는 건 이제 옛날에는 좀 끓였다는 게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자, 정편제가 혼잡되면 남자일 경우는 풍류적인 기질이 나타나요. 여자, 저 여자, 뭐, 누르기 바빠 좀 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다는. 그래도 경만 쓰기 때문에 돈 많은데 내가 좀 풍미적으로 서러워서 어때? 괜찮아. 그니까. 네. 왜 이러지? 아니,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진짜. 돈, 나도 뭐예요? 그 여자들도 간이, 저기, 간사로 혼잡 돼갖고 돈만 잘 벌면 되네. 그렇지. 그래서. 남편 따로 있고, 오피스 남편 따로. 당연하지. 아니,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이 좋은 겁니다. 그 중에 있는 거죠. 그것도 또 남자 입장에서 돈도 좋아. 여자 혼자 어떻게 해? 요즘 아프정 사모님들은 뭐 한두 개 가지고 그 명함을 못 내는 거예요. 한두 개 갖고 성에 차왔어요. 자, 제가 뿌리도 없이 천간에 노출되어 있으면 재성은, 격이 재성, 격이 재성일 경우는 뿌리도 없이 노출될 수는 없죠. 그래, 일반적으로, 현재는, 통거처가 있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과 같아. 그랬어요. 죄를 욕심내, 죄를 쫓는다면, 피곤한 인생이 되므로, 그때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자, 현재와 정제는 길신으로 치용을 같이 하지만, 관의 스님식에 있어가지고는 편제가 정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제는 이게 일단 내 수중에 완전히 들어오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돈이죠? 예, 회사 돈이거든요. 정제는 내 지갑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이고, 편제는 회사 돈이란 말이에요. 흘러다니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걸 지켜주는 게 없으면은 그냥 훅 날아가 버린 거고. 그래서 정관이 있어가지고 딱 지켜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훅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럴 때는 허간을 써도 괜찮대. 허간. 허간이 뭐예요? 그 돈 안 되는 저 간직 있잖아. 저 정말 뭐 여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예? 네? 명예, 네? 명예 뭐 회장 같은 거, 청소년 선도위원 회장, 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거 돈 한 푼도 안, 내가 월급 받는 것도 없지만 그런
간직을 하나 뭐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좋아진다 했네요. 조금 해소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재성은 엄청 강한데 일주가 약해서 의지할 곳이 없으며 격이 성격되지 못하면 죄다 신약인데, 예? 이런 경우는 아주 가난합니다. 죄다 신약. 궁극쟁자하고 어떻게 틀려요? 틀려요. 궁극쟁자는 비경급제가 많아서 재성은 약한데, 네. 비경급제가 많은 것이고, 네. 제다 신약은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많아. 너무 많은 거고. 네. 그런 경우에. 일간이 약하다는 거는 신약, 신약. 네, 긴간이. 네, 일간이 약하다는 거니까. 신약. 제다 신약은 제가 약하다는 거고? 아니요. 아니. 아니네. 제가 다하다. 많다. 제가 많으니까. 많다. 많다와 약하다. 제가 많고 일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일간이 약하다는 건 뭐죠? 신약. 그니까, 신약. 일간이 약한 게 신약이지. 의지할 데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일간이 자기가 뿌리 내리고 의지할 데가 별로 없는 것이지. 자, 임수일간이. 자, 임수일간이 5월생. 예? 그 다음에 개수일간이 4월생. 이런 경우는 격만 있어도 좋다 그랬어요. 왜? 오중에 병기성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있느냐면 오중에 정관이 안 담겨 있어요. 정관이. 예? 여기 무경병. 그러면 사중에 무토가 정관이잖아요. 그죠? 정관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만 있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투가 안 되면 훨씬 나아. 용신이 투가 안 되면 훨씬 되겠죠. 투가. 정제경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정제경만 해당됩니다. 자기 투한 세계 음이 안 된다고 신약이나 생각이나 안 될 거예요. 자, 무경 병, 그죠? 예. 사중에는 기토도 있다고 가라 그랬어요? 예, 예. 사중에는 기토도 있다고 가요. 왜? 오중에는 무토도 있다고 봐야 되고, 사중에는 기토도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기토가 와 있냐면, 기토는 사화가 자기 제왕지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1번, 이게 2번. 사중에는 경금보다 무토가 자기 클록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3번, 이게 4번으로 격을 잡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여지없이 공기 토관이기 때문에 편제가 아니고 정제격이 정제격이 되죠. 정제격. 자, 정제격. 자, 그런데 여기서 개 중에 사화가, 사 중 무토가 정관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사주에서 이게 궁극쟁자잖아. 병화 하나를 두고 지금 개수 임수들이 개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이게 궁극쟁자인데, 예. 이 경우에는 개 임주가 사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무토가 어느 정도 천간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궁극쟁자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거는 궁극쟁자를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 임수가 5월달 태어난다고 개수가 4월달 태어나는 천간이 일단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예, 예, 예. 임수에서 뭐가 많아도. 예, 예. 보통 이토가 있는 거로. 교재에 없는데 이런 사주가 있어요. 신이 아주 보글보글하네. 신유. 자, 이 지금 이 사주는 이게 격이거든? 이게 격입니다. 격이 이렇게 깨져버렸어. 충을 맞았네. 네. 지지에서 격이 만들어졌을 때, 지지에서 격이 만들어졌을 때, 그 밑에서 깨버리면 안 돼.
지금 10몇 살, 60몇 살이에요, 지금?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계기고 인성이 있어가지고, 채찍 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 채찍 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미 깨져버렸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네. 옆에서 깨버린 거예요. 옆에서. 유금이 여기 있으면 괜찮지. 거기 있으면 괜찮죠. 네.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60살도. 네? 거의 빠지겠죠. 하. 예? 요즘 혼자 사는 게 고기래. 아니 근데 지금 외동 아들인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네? 60살이죠. 힘 몇 생기면? 60 넘었잖아. 어머니를 오래 살게 하시려. 그러니까 아들들이 노총각이 엄마와 같이 살면요 불편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장가를 잘 안 가는 거야. 맞아요. 빨리 내쫓아야 돼. 마마보다 엄마하고. 마마는 잔소리라고 하는데 엄마는 잔소리도 못해요. 그러면 안 하잖아요. 어? 잠시만요. 내 쫓아야 돼요.